여러분들이 직접 올라오시는 거는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요. 오늘은 저희가 저번 같이 마이크가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시면 되냐면요. 그냥 나도 한마디예요. 예, 욕도 됩니다. 예, 아무거나 해주시고요. 손 들으시는 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이크 갖다 대면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머리털이 무슨 죄냐. 문제지. 머리 깎는다고 다냐고. 조국수. 예, 멋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희생된 정말 좋은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검찰한테 우리 국민들이 두 번은 안 속는다는 거, 니들이 아무리 해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을 거라는 거 말해주고 싶고, 검찰 이 정신 차려라. 네, 이 발언으로 모든 유튜브 생중계는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네, 노란 딱지라는 것은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기뻤던 것은 제 큰애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로 기뻤던 날은 저기 유럽의 어느 그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도보다리를 건너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어깨가 올라가고 기분이 좋았는데 호텔에서 나오니까 우리한테서 엄지척을 해줘요. 그랬을 때 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다음에 일본하고 요번에 붙었죠, 우리? 근데 대통령께서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으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개싸움은 우리가 하겠다면서 밀어줬을 때 지금 깨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우리 극복해 나갑시다. 일본 조금 부족하더라도 몇 년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찰 권력의 개노릇하고 또 박근혜가 이 나라를 말아먹었을 때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말을 해? 이 부모님들, 예, 돈 하나도 안 받으셔도 괜찮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멋있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 물려줍시다. 검찰 나가라. 검찰에 의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현주 엄마,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예, 그쵸. 예, 나는 대구에서 온 70살 문 아줌마인데요. 예영경 경찰청 촛불 집회 참석하러 대구에서 어제 왔습니다. 그런데요, 왜 왔냐 하면은 신문도 동아일보를 30년이나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동아일보 보면 전신이 조국밖에 없어갖고 너무 화가 나갖고 우리 영감님하고 같이 오자고 그랬는데 영감님 안 온다 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원래 수원에 왔어. 자고 오늘 수원 화성 있잖아, 그죠? 한 바퀴 돌고 내려오니까 수원 팔달시장에 애국당에 박근혜 사면하자고 막 그거 하더라고. 이거 뭐야? 아이, 그 지랄은 욕은 안 할 거예요. 서명 하는데 젊은 사람도 막 서명하고 갑디다. 아, 그래서 여기 신문 보고 너무 화가 나가 그래 왔습니다. 대단하죠, 대구서. 아, 여러분 박수 한번 더 크게 해주세요.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셨답니다. 오, 박수. 예. 예, 이 네 분이 자매인데요. 창원에서 오셨어요? 우와. 저보러 오셨어요? 어느 분이 대표로 말씀하실 거예요? 막내. 아, 막내가 하는 거예요? 우와, 막내가 연식이 좀 되셨네요. 예. 저희 언니는 창원에서 사는데 오늘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오늘 좀 피곤한 일이 있었는데 창원에서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굴이서 안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모였습니다. 저희가 조국 장관님 하면 힘내세요. 같이 해요.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의 나라이고 국민의 대표인 문재인의 나라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은 검찰총장의 나라인지 도저히 궁금해서 오늘 그걸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들은 즉각 물러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와, 안 시키면 어쩔 뻔했어요, 선생님. 다음은 한 말씀 하실 분. 자유한국당 나경원, 너 기다려! 나경원, 똑똑히 들어라. 네 똥은 깼거든 줄 알아? 이거사, 뒤돌아보길 바란다. 요거사. 의외로 이런 분들을 시키면 대박납니다. 네, 저는 용인에서 왔습니다. 정말 언론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뉴스 보면서 매일 욕하고 막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문자로 매일 옵니다. 가짜 뉴스. 제가 저희 신랑이 목사예요. 근데 저 기독교 욕하고 싶습니다. 가짜 뉴스 퍼뜨리는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기독교 역사 100년 이래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만 하는 그 사람들, 행동하지 않는 기도만 처해대는 그 사람들 반성하고 정신 차리십시오. 예, 이 자리에 함께 해준 형제님, 자매님들 모두 아, 다 웃으셨죠? 저는 가톨릭 크리스찬으로 남자분들은 형제님, 여자분들은 자매님으로 예, 부르고 있습니다. 아, 월요일 날 개국본 처음 시위에 참석했었고 오늘 두 번째로 참석했는데요. 아, 너무 두통이 심했어요. 계속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거짓 보도에 두통이 너무 심해서 약을 먹고 견디다 다시 이 자리로 왔습니다. 아, 저는 손석희 우리 언젠가 우리의 호프였던 언론의 등불의 역할을 했던 손석희 아나운서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언젠가 당신이 뉴스 브리핑에서 했던 그 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말로 예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는 부정한다. 거짓이 승리하는 것을, 진실이 침묵하는 것을 지금 당신에게 당신이 했던 이 메시지로 저희에게 다시 돌아와 행동하는 등불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손석희 마르첼리노 들어라! 네, 이상입니다. 우와. 저는 자한당, 검찰, 보다 더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두 달 이상 스트레스 받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민주당 의원들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왜 개싸움은 국민들만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 지금 다 나와서 욕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기자들한테 욕해서 한번 신문에 한번 나오십시오. 언제까지 고고하게 그렇게 팔짱 끼고 있을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야. 아, 저는 버지니아, 워싱턴 버지니아에서 방문 나왔다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 이 검찰 잠깐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뭐 저런 거 신경 썼어요? 잠깐! 시민들, 저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들이 원하는 거예요. 저들이 원하는 거 빨려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진정하시고 솔직히, 우리 시민 발언 집중해 주세요. 솔직히 불쌍하죠? 예. 예, 검찰 개혁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언론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윤석열 씨한테 아주 실망을 했고요. 조국 장관님은
용기를 내시고 꿋꿋이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욕까지만 할게요. 마이크가 도저히 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런 사람들 열받게 촛불을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 같이 문재인, 그 다음에 조국 수호. 알겠죠? 준비됐습니까? 네. 문재인. 조국 수호. 문재인. 조국 수호. 네, 수고해주신 두 분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